좀 비슷한. 저는 지금 후에 왕궁하고요, 그리고 후에 구시가를 가르는 흐엉강을 건너가지고 왕궁 쪽 블록에 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이 근처에 식당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다 도착했으니까요, 들어가 볼게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건데요. 오, 되게 맛있어 보이죠? 칼국수 같아 보이는데? 토핑 같은 거 따로 들어가고요. 테이크아웃도 하시나 봐요. 간절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사람들 막 둘러 앉아서 먹고 있는데 한번 시켜볼까요? 네, 지금 뭐 지나가다가요, 음식 맛있게 사람들 잔뜩 둘러싸고 있는 게 있어서 잠깐 들어왔는데요, 뭐 닭고기 뿌옇게 국물 낸 걸로 뭐 칼국수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관관 뭐 이렇게 부르던데요. 근데 한 1,500원이고 이래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한번 먹고 가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되게 심플하죠? 테이블 하나 있고. 칼국수처럼 보이는 음식이 있어가지고 주문해서 들어와서 음식 받았습니다. 앞에 사장님의 설거지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앞에 음식 주셨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반관 아니면 왕관 뭐 이 정도 음식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 면이 밀가루 면이어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놀랐냐면은 손으로 뽑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 돼지껍질 있고, 토핑 중에 이거는 실란트로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찹치는 거? 해서 그런 거 들었고요. 또 오뎅 조각, 이쪽에는 후회해서 손으로 쥐어가지고 낸 것 같은데요. 국물이 되게 독특하죠. 무슨 땅콩 섞인 것 같은 그런, 한국에서 요즘 많이 먹는 그런 거 같이, 마라탕 같이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재밌죠, 이게. 그냥 숟갈로 퍼서 먹는 겁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부터 먹어야겠네. 어우, 이거 돼지 주먹구이 같은 거, 그러니까 무릎뼈 같은 거, 그 사이에 거 확 사골 진하게 내가지고요, 밀가루를 계속 넣고 끓인 칼국수입니다. 이거는 밀가루에서 전분 풀어져가지고 진하게 낸 국물에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꾸구리죽하고 좀 비슷한 그런, 김치만 없지 사실 산미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아, 실란트로네요. 여기 어디 골목이어가지고 안쪽에는 가정집 있고 이런 거 본데, 계속 뭐 짐이 나와가지고 아주 좁게만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다고 옆에 나와서 앉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것도 괜찮네요. 이거는 고수 같은 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한국에서 얘기하는 뭐 김치칼국수나 이런 데서 의외로 꽤 잘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메추리알도 두 알 띄워주셨네요. 메추리알 되게 고소했다, 노른자가. 오, 이거 의외의 행복인데요. 진짜 맛있네요. 이거 거의 뭐 한식 먹는 것 같아요. 한식 먹는 거.
약간 어묵 같은 것들은 이게 집집마다 다 자기 레시피로 해가지고 먹는 데마다 텍스트나 이 부드러운 정도, 그러니까 텍스처 이런 느낌이라든가 맛이 전부 다 달라요. 다 천차만별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럽게 녹듯이 부스러지는 그런 타입이네요. 아, 이런 것만 하나씩만 봐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겠습니다. 아, 밀가루 고팠었나봐요. 한국에 있으면은 쌀국수가 먹고 싶은데 베트남에 있으면은 밀가루 국수가 먹고 싶네요. 잘 먹었습니다. 네, 지나가면서 간식처럼 국수 한 그릇 또 먹었고요. 아, 배부르네 이제. 그러니까 밀가루 먹으면은, 아니 쌀국수만 먹으니까 또 갑자기 밀가루 먹으니까 이게 또 확 맛있더라고요. 게다가 입맛도 이게 오랫동안 그 면 끓이면은 풀어지잖아요. 그런 풀어진 것 때문에 그 국물이 걸쭉하게 변하니까 이게 좀 오랫동안 안 먹던 뭐 김치 칼국수?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입맛에 되게 맞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저는 원래 목적지로 이동하겠습니다.